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기,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막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실시됩니다. 단속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, 유통, 판매업체, 음식점,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.